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도 장 마감까지 든든하게 함께하겠습니다. 마감인바 60분의 승부 최슬기입니다. 주말 사이 미국 뉴욕 증시도 참 괜찮았고 이에 따라서 오늘 우리 증시도 아주 좋은 흐름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수가 빨간불 보여주면서 지금 시장 전반에 붉은 불빛들이 많이 보이고 있는데요. 우선 이 시각 시장 상황부터 체크해 보겠습니다. 네, 지수가 오름세 보이면서 정말 시장 전반에 빨간 불빛들이 참 많이 보이고 있는데요. 우선 철강 및 금속 업종부터 좀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난 주말 국제 유가, 뭐 또 철강 및 금속 업종, 지금 포스코 홀딩스를 필두로 해서 업종 내 대형주들이 전반적으로 붉게 물들어 있는 모습입니다. 포스코 홀딩스가 내년 하반기 철강 수요 및 신사업, 지금 성과 기대감 등에 힘입어서 오늘 7%대 강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밖에 현대제철 6%대 오름세 보여주고 있고요. 또 동국제강 역시 4%대 상승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자, 다음 업종도 또 한번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화학 업종도 상당히 붉은 불빛들이 많이 보이고 있습니다. 지난 주말 국제유가가 중국의 봉쇄 완화 기대감에 급등하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이에 따라서 화학 업종 내에서 정유 및 석유화학 관련주들의 강세가 돋보이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S-OIL 3.59% 오름세 가져가고 있고요. 금호석유 역시 강세입니다. 그런데 화학 업종 내에서 타이어 관련주들도 굉장히 큰 폭의 오름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일부 언론 보도에 따르면 국내 타이어 주요 생산 업체가 미국과 유럽의 현지에서 증설에 나설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매출액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게 미국과 유럽 시장이다 보니까 지금 현재 수익성 증대도 기대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한국 타이어 현재 3%대 오름세 보여주고 있고요. 또 금호 타이어도 2%대 오름세 가져가고 있습니다. 한편 지금 현재 이 운수 장비 업종 내에서는 이 희비 교차가 극명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자동차 대표주들이 오늘 시원하게 달리고 있는 모습인데요. 미국 인플레이션 감축법의 3년 유예 개정안이 미국과 이 상원, 하원 모두에서 발의된 것으로 전해짐에 따라서 현재 강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반면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사이의 휴전 협상 가능성이 거론되면서 방산주들은 힘이 크게 빠지고 있는데요. 한국항공우주 현재 5%대 약세 기록하고 있고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역시 5%대 하락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네, 오늘 시장 전반적으로 좀 함께 둘러봤습니다. 지금 마감인바 60분의 승부 생방송은 유튜브로도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유튜브에서 서울경제TV 검색하신 후에 실시간 스트리밍 방송으로 함께 해주세요. 자, 그럼 마감인바 60분의 승부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마감인바 60분의 승부 시장 극과 극으로 출발해 보겠습니다. 자, 오늘 시장 전반적으로 상승이 훨씬 더 우세한 모습 보여주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분위기에 같이 타지 못하는 곳들도 있기 마련인데요. 자, 이렇게 극과 극을 보이고 있는 시장 저희가 좀 더 자세히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현재 스튜디오에 로크투자연구소 임순재 대표님 모셨습니다. 대표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자, 오늘 시장에 지금 현재 강세 테마와 업종, 약세 테마와 업종 먼저 확인을 해볼 텐데요. 화면을 통해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장 강세 업종 공개됐습니다. 오늘 2시 반 기준으로 나와 있는 상황인데요. 정유 지금 현재 3%대 오름세 가져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건설기계 업종도 강세입니다. 우크라이나 재건 관련주들 중심으로 해서 오늘 강세가 좀 잡히고 있는 모습인데 역시나 3%대 상승하고 있습니다. 토스 관련주 오늘 움직임 장 초반부터 상당히 돋보였습니다. 지금 현재도 5%대 강세 이어가고 있습니다. 자, 그럼 반면 약세 업종 체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장 약세 업종. 자, 지금 뭐 시장 전반에 상승세가 훨씬 더 우세한 모습이기 때문에 약세 업종들 뭐 크게 빠지지는 않습니다. 카지노 지금 현재 0.6%가량 빠지고 있고요. 손해보험 관련주들도 0.8%대 하락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강관업체도 오늘 다소 조금 힘이 빠지고 있는 상황인데 0.6%대 약세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시장 강세 업종 또 약세 업종 화면을 통해서 확인해 보셨습니다. 일단 뭐 오늘 시장 크게 빠지지 않고 전반적으로 시장 전반으로 지금 온기가 전해지고 있는 분위기다 보니까 저도 같이 좀 흥이 나는데요. 자, 일단 강세 업종부터 저희가 먼저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대표님, 지금 뭐 강세 업종 한 3개 정도가 나왔는데 네. 이 중에서 대표님이 좀 더 집중해서 보셨던 업종은 무엇인지 우리 투자자분들은 어떤 쪽에 좀 더 집중을 하셔야 되는지 궁금합니다. 네, 뭐 제가 오늘 관심 있게 본 업종은 이제 정유 관련된 업종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지난 이제 금요일 날 그 국제 유가가 상승을 하면서 오늘 이제 정유 관련주들이 강한 그런 흐름세를 좀 보이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뭐 지난주 유가 상승 원인을 본다라고 하게 되면 가장 큰 게 이제 중국의 코로나 정책 완화에 대한 기대감. 이에 따라서 중국 경제가 뭐 둔화가 조금 완화되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이 가장 컸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외에 이제 러시아 원유의 가격 상한제 도입, 그다음에 겨울철 원유 수요에 대한 증가, 그다음에 달러 약세에 따른 이제 원자재 가격 상승, 뭐 이렇게 네 가지로 볼 수가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중에서 조금 관심 있게 보셔야 될 게 이제 두 가지 정도인데요. 가장 큰 게 G7의 이제 러시아 원유에 대한 가격 상한제를 도입을 하겠다라는 걸 합의했다라는 게 가장 큰 뉴스 아닌가 싶습니다. 12월 5일부터 러시아산 원유에 대해서 가격 상한제를 도입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러시아산 원유가 일정 가격 이상으로 거래될 경우에 해상 보험에 대한 그 인수 거절을 할 예정으로 그러면서 이제 러시아산 그 원유에 대한 해상 수출을 이제 막겠다라는 게 이제 가장 큰 뭐 내용입니다. 지금 뭐 일정 가격이 어느 정도가 될지에 대해서는 뭐 여전히 의견이 좀 분분하긴 하지만 $60 전후에서 아마 되지 않을까라는 게 뭐 아직까지는 시장 분위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뭐 해상 보험이 거절되는 게 왜 이제 문제냐라고 이제 생각들을 많이 하실 텐데요. 해상 보험이 거절이 된다라고 하게 되면 그 원유를 운송 중에 사고가 났을 때 100% 해운회사가 전부 다 책임을 지게 되는 그런 구조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해운사 입장에서 보면 보험을 가입하지 않는 이상 이런 이제 원유의 운송을 거부할 수밖에 없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러면 러시아가 해상을 통해서 원유를 수출하고 싶어도 해운사가 그 원유를 실어나르지 않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수출을 중지시키는 그런 효과가 뭐 발휘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대신 이제 이번에 그 가격 상한제를 하면서 이제 예외 조항들이 이제 몇 군데가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정제된 석유류 제품을 수출할 경우에는 가격 상한제에서 예외를 하겠다라는 거 하고요. 그다음에 제3국에 수출했었던 물량을 재판매할 경우에도 가격 상한제를 예외를 두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뭐 이런 가격 상한제가 이제 러시아에 대한 이제 압박으로 이제 작용을 하다 보니까 러시아에서 강한 반발을 일으키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뭐 지금 현재에서 지금 G7의 생각으로는 러시아 원유에 대한 가격 상한제를 도입을 한다라고 해도 이제 원유 수급에 대해서는 큰 문제가 없을 것이다라고 지금 예상들을 하고 있습니다. 뭐 이유 중에 하나는 이제 러시아산 지금 우랄유라고 이제 표시가 되고 있는데요. 지금 $70 초반선에서 이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존의 브렌트유에 비해서 한 $20 이상 지금 낮은 가격으로 이제 운영이 되다 보니까 일단 가격 상한제를 하더라도 가격 상한제와 실제 거래 가격이 큰 차이가 없어서 뭐 러시아 입장에서도 뭐 그렇게 크게 반발을 안 할 것이다. 그럼 과거에 뭐 $20일 때도 러시아는 수출을 했었기 때문에 뭐 현재 상황에서는 뭐 큰 문제는 없을 것이다라고 얘기는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일부 이제 투자은행 같은 데서 얘기 나오기는 일단 뭐 원유 상한제가 도입이 된다라고 하게 되면 러시아가 관련된 원유를 뭐 공급을 줄일 것이다. 이렇게 되면 현재 가뜩이나 이제 빠듯한 그 원유 공급
망해서 이제 어쩌면 쇼티지가 발생을 해서 가격이 급등할 가능성도 충분히 있다라고 지금 예상들을 하고 있으니까 그 점은 감안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또 하나가 이제 겨울철에 접어들면서 동절기 난방 수요에 대한 증가가 지금 계속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겨울이 만약 추워진다라고 하게 되면 현재 각국에서 에너지를 비축해 놓기는 했지만 현재 겨울을 나기에 좀 따뜻한 수준인 그런 상황에서 뭐 더 추워진다라고 하게 되면 현재와 같은 이제 공급난에 대한 문제가 다시 불거질 가능성은 충분히 있기 때문에 원유 가격은 추가적인 상승 우려는 여전히 잔존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특히 이제 미국의 내일 중간선거가 있는데요. 만약 공화당이 양원을 전부 다 승리할 경우엔 아마 신재생에너지에 관련된 부분을 조금 관심사가 좀 떨어질 가능성이 좀 크고요. 에너지 관련주들이 관심도가 더 커질 가능성도 있다라는 것도 감안을 하시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뭐 이렇게 국제 유가가 이제 상승을 하게 된다라고 하게 되면 뭐 국내 에너지 관련주들에 대한 뭐 메리트는 좀 더 커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고요. 특히 이제 정유주 같은 경우는 뭐 유가가 상승한다라고 하게 되면 재고 자산에 대한 이제 수익 관련된 부분도 증가할 가능성이 크고요. 그다음에 각종 이제 난방유나 이제 항공유의 그 정제 마진 관련돼서 뭐 정제 마진이 다시 확대될 가능성은 있기 때문에 그런 점을 감안하시면 아마 3분기 실적이 바닥을 찍고 아마 다시 턴어라운드 되는 그런 느낌의 아마 4분기나 그다음에 내년 초를 맞이하게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네, 확실히 지금 정유주들이 랠리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원래 겨울이 다가오면 다가올수록 더 올라갈 것으로 보인다라고 안 그래도 이야기가 나왔었는데 지금 찬바람이 불면서 정유주들 강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뭐 G7의 러시아 원유 가격 상한제 도입 합의 소식도 지금 이 주가에 날개를 달아주고 있는 모습인데 자 그렇다면 이 개별 종목별로는 또 어떤 움직임 보일지 또 궁금해집니다. 오늘 지금 시장에서 뭐 네. GS도 그렇고 S-Oil도 그렇고 계속해서 지금 빨간 불빛 켜주고 있는 상황인데 이 개별 종목들은 앞으로 좀 어떻게 움직이게 될까요? 네, 뭐 개별 종목 흐름도 일단 뭐 종목마다 약간씩 좀 다를 걸로 이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뭐 GS 같은 경우는 지금 52주 신고가를 오늘 통과하는 그런 이제 모습을 보였고요. 현재 만약 5만 원대가 과거에 이제 상한선에 대한 이제 저항선 개념을 좀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48,800원까지 오늘 올라 있는데 만약 5만을 넘어간다. 라고 하게 되면 5만 3천 원대까지는 뭐 충분히 추가적인 상승이 가능하지 않을까란 좀 생각을 해보고 있고요. 뭐 SK 이노베이션 같은 경우는 뭐 상대적으로 좀 오름폭이 좀 덜합니다. 뭐 지금 SK 이노베이션 같은 경우 이제 다양한 이제 사업군을 하다 보니까 뭐 정유 관련된 부분도 물론 이제 시장에서 주목을 받고는 있지만 2차 전지에 대한 부분도 여전히 주목을 받고 있는 그런 상황이어서 양쪽에 그 두 산업군이 약간 좀 서로 이제 상충되는 측면이 조금은 갖고 있어서 오늘 다른 종목에 비해서 상승폭은 상대적으로 좀 적게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뭐 S-Oil 같은 경우는 지금 추가적으로 지금 저점에서 계속 이제 상승을 이제 계속 보이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뭐 지금 S-Oil 같은 경우도 추가적인 상승은 더 가능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네, 지금 정유주 내에서 이 3대장이라고 할 수 있는 GS, S-Oil, SK 이노베이션 모두 오늘 빨간 불 켜고 있는데 다만 지금 현재 종목별로는 다소 좀 다른 움직임들 예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GS나 S-Oil은 추가적인 상승이 기대되고 있고 GS 같은 경우에는 뭐 한 5만 3천 원까지도 조금 기대가 되는 그런 상황인데 SK 이노베이션이 상당히 참 이리 치이고 저리 치이는 것 같습니다. 지금 뭐 2차 전지 대표주 내에서도 SK 이노베이션, SK 온이 다소 좀 다른 업체들에 비해서 밀리는 모습들 나타나고 있는데 정유주 측면에서도 다른 정유주 대비 지금 좀 힘이 약한 모습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오늘장 강세 업종 내에서 정유주 조금 더 체크를 해봤는데요. 약세 업종도 좀 더 둘러봐야 되겠죠. 자, 오늘 시장 뭐 약세 업종들의 그 하락폭이 뭐 크게 두드러지지는 않았습니다. 그래도 이 약세 업종들이 앞으로 어떤 움직임을 보일지 이 부분은 좀 체크를 해봐야 될 텐데요. 자, 앞서서 저희가 약세 업종도 세 개를 보여드렸습니다. 지금 뭐 최우선적으로 좀 대응 전략이 필요하고 저희가 좀 살펴봐야 되는 약세 업종 어떤 업종일까요? 네, 카지노 업종 조금 관심 있게 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물론 이제 카지노 관련돼서 뭐 지난주 이제 많이 올랐었던 이유 중에 하나가 이제 중국 관련돼서 그 제로 코로나 정책이 이제 완화될 것이다라는 이제 기대감이 이제 뭐 크게 이제 바람이 불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코로나 정책이 완화가 된다라고 하게 되면 중국
방역 내에 있는 관광객들의 해외 여행이 보다 자유롭게 이제 이루어질 가능성은 커지는 그런 상황이고요. 그렇게 되면 뭐 국내에 이제 중국 관광객들이 지금 뭐 전혀 끊겨져 있는 상황인데 추가적으로 중국 관광객들이 유입된다라고 하게 되면 뭐 카지노나 면세점 이쪽으로도 상당한 그런 실적 개선세가 이루어질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이 커졌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지난주에는 이제 블룸버그가 중국의 해외 항공편 증편 관련된 얘기와 더불어 이제 서킷 브레이크 폐지 보도가 이제 상승세를 좀 촉발한 측면 분명히 있습니다. 여기서 서킷 브레이크라라고 하는 거는 그 이제 확진된 그러니까 비행기 안에서 확진된 승객 수를 얼마만큼 이제 있느냐에 따라서 운행 노선을 일정 기간 동안 이제 중단시키는 그런 제도입니다. 그러니까 확진자가 발생을 하면 그러니까 항공기 운항 편수를 이제 줄인다라는 게 이제 서킷 브레이크 제도인데요. 이 관련된 제도를 일단 철회를 한다라는 것 때문에 뭐 지난주에 이런 뭐 좀 강한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중국 정부 당국에서 지난 이제 주말 동안 제로 코로나 정책은 계속 할 것이다라고 발표를 다시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정책 자체가 지금 시진핑 주석의 어떻게 보면 주요 치적 가운데 하나이기 때문에 지금 상황에서 코로나 제로 정책이 쉽게 뭐 바뀌거나 하기에는 조금 더 이른 시점이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특히 이제 겨울철에 들어가면서 현재 독감이 이제 유행이 되고 있으니까 만약 독감과 코로나가 이제 한꺼번에 유행되는 이제 그런 상황에 도래한 우려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국 입장에서 보면 현재와 같은 제로 코로나 통제 정책은 아마 좀 더 이어질 가능성은 있고요. 뭐 일부 보도에 의하면 이런 이제 그 제로 코로나 정책은 내년 3월 양회 때까지, 그러니까 뭐 3월 달에 이제 중국 이제 전국 대회가 그러니까 인민 대회 같은 게 쓸 예정이니까요. 그 시점까지도 아마 이런 코로나 제로 정책이 이어질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 상황에서 뭐 카지노나 아니면 면세점 관련돼서 중국 관련된 관광객이 추가적으로 입국에 대한 뭐 기대감 때문에 오른다라는 것은 조금 접고 생각을 하셔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그 이와 더불어 이제 뭐 지금 이제 11월 11일 날 광군절 관련돼서 지금 중국 소비재 관련된 뭐 여러 가지 뭐 이슈들이 이제 불거질 가능성은 있는데 지금 이렇게 코로나 정책이 중국의 코로나 정책이 계속 이제 봉쇄 위주로 간다라고 하게 되면 소비 관련주도 당연히 좀 위축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도 좀 감안을 해서 투자에 임하시는 게 어떨까 싶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카지노 관련된 주로 이제 다시 돌아오면 카지노 관련주 같은 경우에는 중국 관광객보다는 일본 관광객이 얼마나 국내에 유입되느냐를 좀 더 지켜보고 투자에 임하시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뭐 일본과는 이제 상호 이제 방문이 가능한 그런 시점이기 때문에 만약 일본 관광객들의 입국 수가 증가를 한다라고 하게 되면 국내 카지노 관련돼서 그런 이제 많이 입국되는 쪽으로 조금 관심을 가지실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네, 지금 현재 시장에서는 카지노 관련주들 약세를 보이고 있지만 추후에는 조금 더 지켜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중국의 제로 코로나 정책이 과연 언제쯤 변곡점을 맞게 될지는 뭐 아직 아무도 모르는 상황인데 대신 다른 나라들의 이 빗장이 더 열리기 시작하면서 국내에 이런 리오프닝 관련주들 다시 한번 좀 챙겨볼 때가 된 것 같습니다. 자, 강세 업종과 약세 업종 조금 더 깊게 살펴봤는데요.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더 주목해봐야 하는 업종과 종목은 무엇일지 저희가 조금 더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대표님 오늘 장을 주도한 이 핵심 강세 업종 또 약세 업종도 살펴봤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장 대표님의 탑픽 종목은 과연 어떤 종목일까요? 네, 뭐 정유 중에 SOIL 좀 관심 있게 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아까 뭐 정유주를 하면서 SOIL은 좀 적게 먼저 말씀을 드렸는데요. 뭐 지금 말씀을 드리려고 조금 뒤로 밀어놨었고요. 일단 3분기 실적이 다소 좀 부진한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뭐 매출은 뭐 작년 동기 대비 56%, 그다음에 영업이익은 한 6% 정도 감소를 했는데 이게 뭐 작년 대비해서 상당히 이제 좋은 뭐 괜찮은 실적을 보였지만 지난 2분기에 비해서는 상당히 좀 악화되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특히 영업이익은 2분기 때 1조 7천억을 기록을 하면서 분기 최대 규모를 기록을 했었습니다. 그거에 비하면 3분기는 5,117억, 그러니까 3분의 1 토막으로 이제 줄었다라는 것 때문에 어닝 쇼크 수준의 그런 이제 실적을 기록을 했던 측면은 분명히 있습니다. 뭐 국제 유가 하락과 그다음에 정제 마진 축소로 인해서 이렇게 이제 영업이익이 큰 폭으로 감소를 했는데요. 그렇지만 이제 3분기 실적이 나쁠 것이다라는 것은 이미 시장에서 뭐
지난 이제 8월부터 얘기가 나왔었고요. 그게 충분히 지금 시장 주가에는 반영이 된 그런 모습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난 뭐 9월 달 이후에 계속 주가는 하락하는 그런 모습을 좀 보였고요. 뭐 최근 들어 이제 주가가 이제 어느 정도 바닥을 찍고 다시 상승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뭐 이렇게 상승하는 가장 큰 이유는 4분기 이후에 실적이 상당 부분 개선이 될 것이다라는 기대감이 커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뭐 동절기 원유 수요가 증가할 것이다라는 기대감 때문에 원유 수요 유가 상승에 대한 기대감이 계속 상존해 있고요. 그다음 정제 마진 같은 경우도 난방 유인, 경유, 등유에 대한 이제 수요가 증가할 것이고 리오프닝 관련돼서 항공유에 대한 수요도 계속 지금 증가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면 정제 마진이 지금 상당 부분 이제 줄어들어 있는 그런 상황인데 다시 확대될 가능성은 충분히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정제 마진이 확대가 된다라고 하게 되면 정유 기업들의 수익은 좀 더 개선이 되는 게 뭐 명확할 거다라고 생각이 되고 있고요. 특히 이제 러시아산 이제 원유에 대한 가격 상한제가 도입이 될 경우에 뭐 지금 뭐 여러 가지 이제 원유 변동성에 대해서 뭐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뭐 개인적으로는 원유 가격은 좀 더 상승할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만약 상승한다라고 하게 되면 지금 WTI 기준으로 100달러 수준까지도 충분히 상승할 가능성은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게 되면 지금 현재 뭐 국제 그러니까 현재 그 가격 많이 떨어져 있었던 가격이 9월 수준 이상으로도 충분히 상승할 가능성은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뭐 최근 한 달 동안 기관이 한 100만 주 정도 지금 순매수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고요. 특히 연기금 같은 경우도 최근 한 달 동안 36만 주를 살 만큼 꾸준하게 순매수를 할 만큼 향후에 이제 실적 기대감이 이제 반영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관점에서 본다라고 하게 되면 지금 주가는 뭐 추가적인 상승 여력은 있다라고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뭐 금일 같은 경우 뭐 3% 넘는 그런 상승세를 보이면서 지금 9만 5천 원 내외에 지금 머물러 있는데요. 이거보다는 조금 뭐 낮은 한 9만 4천 원대에서 초반에서 아마 매수를 하시는 그런 전략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해보고 있고요. 뭐 상승은 뭐 지난 이제 9월 달 이제 하락하기 전 가격인 10만 5천 원까지는 충분한 상승 여력이 있다라고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뭐 만약 손절을 하신다라고 하게 되면 뭐 8만 원 내에서 손절을 하시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네, SOIL은 아까는 이야기를 많이 안 했다. 여기서 하려고 했다. 대표님은 다 계획이 있었네요. 자, SOIL 여름만 하더라도 한 12만 원대까지 오르는 모습 보였다가 지금은 조금 눌려 있다가 다시 또 올라오는 그런 상황인데 앞으로 저희가 조금 더 기대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만 언제나 손절가를 좀 잘 잡으시는 게 중요할 것 같은데 손절가 8만 원까지도 이야기해 주셨으니까 이 부분 꼭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 시장 극과 극을 달리고 있는 업종과 종목들 저희가 같이 살펴봤습니다. 지금까지 루크투자연구소 임순재 대표님과 함께 이야기 나눴습니다. 대표님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마감을 앞두고 있는 이 시점. 자, 내일장 개장 직후에 수익을 안겨줄 시초가 공략주 확인해보는 지금 이 시간 내일 런 시간입니다. S인베스팅 코리아의 이주호 연구원과 함께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연구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네, 자 코너를 세 단장 하면서 뭔가 기분이 지금 설레고 있는데요. 자, 앞서서 저희가 오늘 시장을 움직였던 테마들을 같이 살펴봤다면 이제는 내일장을 위한 실전 전략을 좀 짜봐야 되겠죠. 자, 내일장 시초가의 공략이 유효한 업종들 저희가 먼저 살펴볼 텐데요. 우선 화면을 통해서 만나보겠습니다. 내일 시초가 공략 업종 우크라이나 채권. 우크라이나 채권 관련주가 지금 내일장 시초가에 공략해볼 만한 업종으로 지금 공개가 됐습니다.
네, 지금 뭐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사이에 휴전 협상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오늘장 안 그래도 우크라이나 재건 관련주들 큰 폭의 오름세를 보이는 모습 나타났는데요. 지금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일장 시초가에 공략 가능한 업종으로 공개가 됐습니다. 자, 그렇다면 지금 이 업종 일단 오늘 좀 많이 올랐기 때문에 내일장 시초가에 또 한번 공략이 가능한 건지 저로서는 좀 의구심이 드는데요. 자, 내일장 상승을 기대해 볼 만한 배경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우선은 내일 미국 그 중간 선거가 있는데요. 사실 우리나라 장은 이제 미국 중간 선거 하기 전입니다. 그리고 사실 바이든 대통령이 지금 평화협상 카드를 꺼낸 이유가 아무래도 그 표시에 대한 부분 때문이 작용을 할 것이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관심을 가져야 될 거는 사실 중간 선거 결과 이후에 어떻게 될지는 몰라요. 왜냐면 공화당이 만약에 잡게 되면은 사실 그동안 바이든이 2년 동안 했던 정책들이랑 이런 것들이 다 브레이크가 걸릴 가능성이 높습니다. 하지만 지금 오늘 우크라이나 재건주들이 많이 올라왔는데 내일도 저는 이 흐름이 이어질 것이다. 왜냐면 그 중간 선거에 대한 불확실한 부분들 아직 남아있고 특히나 바이든이 협상 카드를 꺼낸 이 시점에서 오늘 그러면 세게 시세를 준 종목들이 있는데 아직까지 오늘 크게 안 움직인 섹터들도 분명히 있습니다. 안 움직인 종목들도 분명히 있기 때문에 그 종목을 공략한다면 내일 오전 중에 한 번쯤은 더 시세를 주고 그때 좀 장기적으로 수익을 내고 나올 수 있는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사실 지금 네옴시티 관련주들만 보더라도 한미글로벌부터 시작해서 그다음에 유신 그리고 코오롱 글로벌까지 이어지는 종목별로 같은 섹터에서 순환매가 돌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떤 쪽에 수급이 몰리면 다른 종목들은 약간 쉬어가고 그 다음에 또 다른 종목들이 움직이는 이 종목별 순환매 장세가 계속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지금 어쨌든 그런 이슈가 강한 그런 섹터들을 좀 보시고 그 섹터 중에서도 이 종목이 같다 그러면 그 종목을 따라가는 게 아니라 다른 또 후발주들을 공략해서 수익을 내는 게 저는 좀 지금 장에서 좀 맞는 공략 방법이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네옴시티를 비롯해서 그런 사례들이 있었고 지금 우크라 재건주들도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다. 그렇다면 과거에 3월에도 5월까지 두 달 동안 우크라 재건 관련주들이 정말 강한 모습을 보였는데 지금 만약에 이번 시기에 만약에 지금 바이든 대통령이 이런 평화회담 카드도 꺼냈고 만약에 중간선거 결과가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내일 한 번쯤 시세를 더 줄 것이다. 그리고 뭐 이거는 사실 우크라이나 재건 같은 경우는 공화당이 되든 뭐 민주당이 만약에 이기든 이런 거는 크게 저는 상관이 없다라고 보고 있는 게 만약에 어쨌든 러시아 우크라이나 종전에 대한 부분은 미국에서도 어쨌든 지금 뭐 원하고 있는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왜냐면 뭐 원자재 가격이나 이런 부분들 때문에 지금 어쨌든 전쟁 장기화되는 부분은 유럽이나 미국에서도 어쨌든 뭐 별로 좋지 않고 그리고 여러 가지 상황상 어쨌든 평화회담 쪽으로 좀 분위기를 몰고 가려는 움직임이 보이고 있기 때문에 저는 어쨌든 한 번 더 시세를 더 크게 줄 가능성이 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그러면 오늘 움직였던 우크라이나 재건주들을 그럼 따라 들어갈 것이냐 아니면 오늘 우크라이나 재건으로 꿈틀대긴 했으나 아직 움직이지 않은 녀석을 공략할 거냐 이제 그거에 대한 차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오늘 그래서 제가 그 종목을 준비를 해왔으니까 끝까지 시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궁금증을 제대로 유발을 시켜주시네요. 자, 우크라이나 재건 관련주들, 뭐, 지금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사이에 전쟁이 그만 중단될 수도 있을 것 같다라는 기대감 나오면서 자연스럽게 재건 관련주들이 큰 주목을 받고 있는데, 하지만 지금 뭐, 우크라이나 재건 관련주들 전반적으로 좀 순환매 흐름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과연 어떤 종목을 잡느냐, 이 부분이 상당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뭐, 그런 이야기들 해 주셨는데, 자, 그렇다면 지금 이 업종, 이 테마주 내에서 과연 어떤 종목을 내일 시초가에 노려보면 좋을지 궁금한데요. 이 종목 화면을 통해서 공개해 보겠습니다. 내일 시초가 공략 종목. 수산중공업. 자, 많고 많은 종목들 중에서 수산중공업이 뽑혔습니다.
네, 오늘 전반적으로 우크라이나 재건 관련주들 오름세 보여주고 있는데 그 안에서 수산 중공업은 크게 오르지는 않습니다. 지금 현재 뭐 5% 안팎의 상승률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뭐 데모나 서한 기계공업에 비한다면 상승폭 자체가 그렇게 강하지는 않은데 자, 내일 시초가 공략 종목으로 뽑아 주셨습니다. 자, 우리가 이 종목 왜 지금 주목을 해야 되는지 주목하신 이유부터 좀 들어볼까요? 네, 일단 수산중공업 같은 경우는 유압브레이커 및 그리고 특수장비들 점유율이 좀 높은 기업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 매출에 대한 가시성이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실제적으로 작년에도 실적이 괜찮았습니다. 영업이익 같은 경우가 많이 증가하는 모습을 보였고 그리고 올해에도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여전히 있습니다. 그러면 상승 모멘텀 자체가 그냥 단순한 이슈와 테마를 타고 올라가는 게 아닌 실제적으로 숫자로 찍혀낼 수 있는 그런 기업이다. 그러면 오늘 올라갔던 서한기계공업이랑 뭐 여러 가지 대구 같은 경우도 물론 그런 것들이 있지만 아무래도 단기 테마성 이슈로 급등한 경우가 더 높다라고 저는 보고 있고 그렇다면 지금 아직 실적 발표가 안 됐고 그런 상황에서 그러면 한 번 더 갈 수 있다. 오늘 서한기계공업이랑 데모가 봤고 그럼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네옹시티도 종목별로 순환된 모습을 보였고 그럼 오늘 만약에 안 간 종목 중에 실적에 대한 가시성과 기대감까지 있다. 그러면 만약에 우크라 재건 이슈가 내일도 꺼지지 않고 다시 불타오른다면 저는 충분히 더 갈 수 있다고 보고 있고 그동안 많이 눌렸고 지금 바닥권 다져주면서 상승하는 모습 보이고 있기 때문에 저는 이 종목을 좀 내일 시초가 한번 공략해봤으면 좋겠고요. 특히나 이제 최근에 유입되고 있는 외국인들의 매수세와 그리고 앞으로 2022년 실적에 대한 기대감까지 더해질 수 있다면 저는 우크라 재건 플러스 실적까지 더해져서 추가 상승 여력이 충분하다. 그리고 수산중공업 같은 경우는 3월에도 5월달에도 강한 시세에 한번 줬었는데 그때도 사실 데모나 서한기계공업처럼 사실 그 종목들보다 얘네가 실적이 훨씬 좋거든요. 실적이 좋아서 그들이 움직일 때 이 종목은 안 움직이고 이 종목이 움직일 때 그들은 안 움직이는 그런 약간 반대로 가는 모습을 보여줬기 때문에 이번에도 역시나 우크라 재건 이슈가 있고 그럼 이슈가 있는 상황에서 실제적으로 실적에 대한 가시성, 실적에 대한 뭐 수익성에 대한 모멘텀까지 더해진다고 한다면 저는 충분히 시세를 줄 수 있다. 그리고 또 오늘 못 갔기 때문에 내일 한 번 더 치고 올라갈 때 그때 좀 단타적으로 공략할 수도 있는 그러한 종목이라고 저는 생각해서 오늘 수산중공업을 가져왔습니다. 네, 기대감 한껏 높이고 설명해 주셨던 수산중공업. 지금 우리 시장도 그렇지만 외국인 매수세가 들어오면서 코스피 지수 오름세를 보여줬고 지금 수산중공업도 외국인 순매수세가 유입된 부분 좀 더 주목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게다가 이게 테마 관련주다 보니까 실적 면에서도 뒷받침이 되면 참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었는데 아니나 다를까 지금 수산중공업 올해 실적 기대감까지도 있다고 하니까 저희가 주목해볼 이유는 충분한 것 같습니다. 자, 수산중공업 내일 시초가에 좀 공략을 해보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자 그렇다면 가장 중요한 건 저희의 이 가격 전략이겠죠. 수산중공업 전략 어떻게 짜면 좋을까요? 네, 우선은 시초가에 내일 매수를 하시고요. 손절가는 저는 2,750원 제시를 해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저는 단타보다는 이 종목은 단기로 좀 실적 발표까지 지켜보셨으면 좋겠다. 왜냐면 그냥 내일 수급이 들어올 수도 있겠습니다만 저는 만약에 내일 수급이 안 들어온다고 하더라도 이 우크라 재건 테마가 지금 하루아침에 기대감이 다 사라지지 않을 거라고 보고 있어요. 그럼 여기서 바이든이 꺼낼 수 있는 카드, 평화협상 카드와 더해져서 중간선거 결과가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바이든 대통령이 어쨌든 입지를 조금 더 굳히기 위해서는 아무래도 러시아 우크라이나 이 평화적인 해결에 관여를 할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고 그러면 트럼프가 만약에 공화당이 이겼을 때 트럼프가 이제 대선 출마한다는 뉴스가 지금 속보로 나온 것 같은데 어쨌든 그 부분에 대해서 바이든도 경계를 할 것이고 그렇다면 이 지금 전 세계에서 가장 주목받고 있는 러시아 우크라이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할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까도 설명드렸지만 지금 데모랑 현대보다인 서한기계공업까지 오늘 급등이 나온 종목을 따라 들어가서 추격 매수하기보다는 차라리 오늘 조금 덜 오른 종목 그리고 단타로 접근하시기보다는 조금 장기로 며칠 보시고 접근을 해서 만약에 실적 발표까지 겹친다면
그러면 저는 충분히 추가로 시세를 줄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보이기 때문에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내 시초가로 매수를 해두시고 손절가는 2750원 부분 잡으시고 대응을 하시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시장이 많이 빠졌고 사실 2022년부터 계속적으로 하락장이 지속되고 있어요. 근데 시청자분들이나 개인 투자자분들이 이러한 장세에서 계속적으로 힘든 이유는 이겁니다. 내가 삼성전자를 작년에 매수를 했는데 9만원에 매수를 했는데 자꾸 빠지다 보니까 마음이 급해지니까 추가 매수를 계속하게 돼요. 그러면은 그 종목들의 비중이 너무 많이 들어가 있는 상황에서 그러면 내가 이거 너무 물려있으니까 주식도 재미도 없고 그리고 요즘에 핫하다는 뭐 네옴시티라던가 이런 뉴스나 이슈에 따라서 불기둥단타 매매를 많이들 하십니다. 근데 오히려 이러한 종목들을 따라가시다가 오히려 윗꼬리에 당하시고 손실나서 손절하게 되는 경우가 훨씬 더 많아요. 그런 종목들도 많기 때문에 차라리 이렇게 급등 나온 거 그냥 따라가서 내일도 오르면은 좋지만 근데 오히려 내일도 안 오르고 그냥 차익실현 나와서 빠져버리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차라리 이렇게 이슈가 있고 좀 수급세게 들어오는 종목들 같은 경우는 1등주나 2등주 이렇게 잘 올라가는 종목들도 좋지만 조금 같은 섹터인데 덜 올라갔는데 오히려 실적이나 이런 부분들은 더 좋고 아직 시세를 안 줬다라고 판단되는 종목을 공략을 하셔서 오히려 그런 것들을 좀 장마기를 짧게 잡으시고 조금 적은 수익이라도 그렇게 수익을 챙기면서 조금씩 조금씩 계좌를 조금 뭐 손실 본 걸 좀 복구해 나가시는 그런 전략을 취하시는 게 저는 좋다라고 보고 있지 오늘처럼 막 화학기계공업 이런 거 내일 더 가지 않을까? 이런 본인만의 그 착각 속에 빠지셔가지고 오히려 막 급하게 매수를 하고 추정 매수 따라가시다 보면은 손실을 볼 가능성이 높다라는 점만 인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내일장 시초가로 주목해보면 좋을 종목, 지금 수산중공업 같이 저희가 매매 전략 살펴봤습니다. 일단 매수가 자체는 내일장 시초가에서 들어가보면 좋겠다라고 얘기해 주시면서 손절 대응 2,750원이라고 이야기해 주셨는데요. 그러면 저희가 좀 목표가 어느 정도 선까지 좀 기대를 해볼 수 있을까요? 네, 일단 저는 장기적인 목표가는 3,100원 정도 보고 있고요. 만약에 이거를 조금 더 보신다고 한다면 경고점 돌파해서 안착하는 지점까지도 보시면 좋겠어요. 3,200원 만약에 돌파를 해주고 안착해주면 3,500원까지도 저는 볼 수 있다. 근데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3,100원에서 3,200원 사이가 저는 매물대가 거기에 지금 쌓여있기 때문에 거기 그쯤 가면은 제가 봤을 때는 차익 매물이 나올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기 때문에 그 매물대를 뚫고서 올라가주느냐까지를 버틸 수 있다. 내가 그 변동성을 버틸 수 있다 그러면 가져가셔도 좋겠지만 그거를 버티기 힘들다 하시면은 그 부분에서 좀 덜어내시거나 아니면 다 매도를 하시고 아니면 나중에 또 내려왔을 때 그때 다시 공략해도 되기 때문에 그 부분만 좀 참고하셔서 대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수산중공업 일단 1차적인 목표가 3,100원에서 3,200원 선 정도까지 같이 바라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내일장 문 열자마자 같이 좀 달리기를 바라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이주호 연구원과 함께 이야기 나눴습니다. 연구원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장 마감이 임박해오고 있습니다. 현재 동시호가 상황 어떻게 전개되고 있는지 화면을 통해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오늘 코스피 지수 0.83% 오른 2,367선에서 장 마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코스피 수급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코스피 지수 상승을 주도하는 건 외국인과 기관인데요. 특히 기관 오전 11시를 지나면서 매수 규모를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있습니다. 기관은 대형주를 중심으로 순매수 중인 반면에 외국인은 오늘 대형주보다는 소형주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외국인 311억 원 매수 우위입니다. 이어서 코스피 시가총액 상위 종목 1위에서
5위권 종목들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반적으로 상승이 우세한 모습입니다. 지난 주말 미국 뉴욕 증시에서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4%대 급등했는데요. 이에 따라서 우리 IT 대표주도 같이 날아오르고 있습니다. 오늘 8세대 V낸드 양산을 시작했다고 알린 삼성전자 6만 전자로 돌아온 모습입니다. 이어서 코스닥 시장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닥 0.92% 오른 700선대에서 장 마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코스닥 수급도 확인해봅니다. 코스닥 시장에서는 외국인만 홀로 물량을 담고 있습니다. 외국인 현재 817억 원 매수 우위인 반면에 개인과 기관은 나란히 물량 덜어내고 있습니다. 이어서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 1위에서 5위권 종목들 확인해보겠습니다. 코스닥 시총 대형주는 지금 좀 하락세가 두드러지고 있습니다. 에코프로비엠 1%대 하락하고 있고 역시나 2차전지 소재 대형주 LNF도 1%대 약세입니다. LNF 21만 6,900원 선 기록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네, 이번 코너는 매일 장 마감 이후에 만나보는 이정수의 신의 한수 시간입니다. 서울경제TV 리드온 이정수 파트너가 매일 장 마감 이후 시장 분석과 함께 특징주들 짚어드리고 있는데요. 지금 이정수 파트너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파트너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신의 한수의 이정수 파트너입니다. 네, 지난 주말 미국 뉴욕 증시도 상승했고 오늘 우리 증시도 한 주 참 기분 좋게 열었습니다. 오늘 시장 좀 어떻게 보셨는지 가져오신 특징주와 함께 분석 부탁드립니다. 네, 뭐 주말에서도 뭐 기사 내용들을 보게 되면 지금 경제 상황들이 안 좋다라는 기사들을 매일 뽑아내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뭐 시장은 대내적인 여건 상황은 좋지는 않다라는 건 여러분들 다 알고 있을 겁니다. 일단 경기 둔화에 대한 얘기들과 또 환율에 대한 얘기들 그리고 실적에 대해서 이제 불안한 내년 상황이 더 힘들 거다 뭐 이런 얘기들이 이제 뉴스에서 많이 얘기들이 나오거든요. 저는 그런 얘기들을 이미 많이 얘기를 했었던 부분들이고 일단 이번 주 변곡점이 있죠. 그래서 기사에도 이번 주 미국 시장의 변곡점 8일 중간선거와 10일 CPI 지수 발표 때문에 뭐 변동성이 나올 수 있으니까 뭐 변동성에 좀 조심해라. 뭐 이런 얘기들이 있을 거예요. 근데 지금 외국인들은 그거와 상관없이 주식을 계속 오늘도 사거든요. 개인들만 계속 주식을 팔고. 그러면 계속 단타는 됩니다. 물론 CPI 지수가 발표이 되는 10일, 우리나라 시간으로 목요일 10시 30분인데요. 아마 그때에서 전에서는 좀 비중을 좀 줄여두는 게 안전합니다. 어떻게 될지 몰라서 그래요. 외국인들 수급만 봐서는 계속 올라갈 것 같은데 주식이라는 게 계속 올라가는 게 불가능하다는 거는 주식을 오래 하는 사람들은 아실 거니까 지금 지수가 10월 달서부터 바닥에서 우리나라 코스피는 많이 올라왔어요. 코스닥은 많이 못 갔고요, 아직. 코스닥은 많이 못 올라왔지만 코스피는 많이 올라왔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이제 앞으로 남은 3일 동안에서 화수목 3일 동안에서 지수가 좀 더 반등을 줄 가능성이 높은데 그러면은 코스닥이 좀 더 따라가지 않을까. 물론 코스피도 가게 하겠죠. 근데 이제 상이 높으면 골이 깊다고, 뭐 그렇다고 우리나라 시장이 그렇게 많이 올라온 건 아니지만, 바닥에서 이만큼 들어주게 되면 2400, 뭐 2500, 뭐 계속 올라갈 수는 없어요. 뭐 2600, 2700 계속 가면 좋겠지만, 어느 정도 올라가면은 미국 시장이 흔들림에 맞춰서 어느 순간에는 분명히 흔들리는 날이 오긴 할 거란 얘기예요. 왜냐면 주식시장이 지금서부터 100년 만년 계속 우상방을 하진 않을 거니까. 그런 관점으로 얘기하는 겁니다. 뭐 이게 이번 변곡점에서 무조건 빠질 거니까 조심하라. 그게 아니고 주식시장은 올라가면 빠지고 빠지면 올라가는 게 반복이 되는 게 주식시장이니까 한 달 내내 지금 어쨌든 간에 바닥에서 위로 올라오긴 했잖아요. 그러니까 올라왔으니까 올라올 때마다 변곡점을 앞두고 그냥 조심하자. 우리가 뭐 산에 올라가면 가을철에서 벌 조심하고 그다음에 뭐 뱀 조심하고 이런 얘기들 많이 하잖아요. 우리가 꼭 산에 올라가면서 뱀에 물릴 거 생각하고 올라갑니까? 벌에 물릴 거 생각하진 않잖아요. 그런 것처럼 조심하자라는 의미로 말씀을 드리는데 일단 미국 시장이 일단은 급락하겠다라는 모양이 아직 없고요. 미국 시장이 빠지겠다라는 모양이 없습니다. 없어요, 아직까지는. 오늘 일본 시장인데 이거는. 나스닥도 마찬가지고 다우존스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이게 쿵 하고 더 떨어지는 모양이 나와야 우리나라 시장의 조정을 받을 텐데 일단 중간 선거하고 CPI 지수 보고 움직임을 결정을 하겠죠. 또 미국 시장의 상황에 맞게 그냥
매매를 해주시면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는 우리나라 시장 오늘 코스피 60일선을 오늘 뚫고 굉장히 강한 모습으로 잘 버텨줬습니다. 움직이는 종목들 섹터를 보니까 IT 삼성전자서부터 해갖고 하이닉스 오랜만에 좀 반등이 나왔고 LG전자도 반등이 나왔고요. 그리고 증권주, 뭐 은행주들도 다 플러스고 강한 쪽은 이제 철강주, 정유주 쪽인데 올라가는 이유를 살펴보니까 이제 중국 제로 코로나 때문에 뭐 이제 그 봉쇄를 완화한다라는 이제 그런 기대감이 움직였다 그러는데 반대로 저쪽 화장품서부터 해갖고 그 여행주들서부터 중국 소비주 관련은 오늘 빠졌습니다. 빠지는 이유는 지금 중국에서 제로 코로나 기조를 유지하겠다라는 얘기가 전해졌고 그다음에 겨울철이기 때문에 코로나가 확진자들이 늘어날 거니까 그런 우려감 때문에 그러니까 이게 지금 상반된 얘기거든요. 하나는 중국 코로나가 봉쇄가 될 거니까 하나는 계속 제로 코로나 봉쇄 정책이 계속 유지될 수도 있으니까 이 두 가지가 상응하면서 그냥 하나는 올라가고 하나는 빠지고 뭐 이러는 상황인데 뭐 어쨌든 철강주도 정유주도 그동안 많이 빠졌던 부분에서 어느 정도 오늘은 좀 들어준 건데 쫓아가는 거는 좀 아닌 거라고 보여지고요. 어쨌든 뭐 그런 거하고 그다음에 우크라이나 재건 관련주 움직이고 테마성에 있는 종목들은 잘 움직였던 것 같아요. 테마성에 있는 종목들은. 그래서 외국인들이 저렇게 매수를 계속 해주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는 올라가 있는 거 쫓아가지 말고요. 종목들이 지금 하루 이틀 빠졌다가 또 들어주고 하루 이틀 빠져 들어주고 그러는데 매매하는 거는 여전히 좋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매매하는 거는 괜찮은데 매매 비중을 너무 많이 실지 말라는 것과 그다음에 변곡점 앞두고 그러니까 중간선거는 별 그렇게 크게 영향을 받을 것 같지는 않아요. 오늘 장중 수급을 봤을 때는. 그래서 중간선거 이후에서 이제 CPI 지수는 아무래도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니까 CPI 지수 발표 전에 어느 정도 조금은 차익 실현하든가 매매하는 사람들은 그렇게 해서 조금 준비를 하고 그다음에 CPI 지수가 지난 다음에 좀 안전하게 다시 매매에 임하는 게 안전함을 위해서 우리가 산에 올라갈 때 벌에 쏠지도 모르니까 뱀에 물릴지도 모르니까 혹시나 모를 그런 조심을 하자라는 의미로 일단 말씀드리면서 뭐 정확하게 언제 빠지겠다 아직은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매매로서는 여전히 양호하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자 종목 두 가지 살펴보겠는데요. 자, 먼저는 현대차부터 말씀을 드릴게요. 자, 오늘 자동차 업종이 그래도 강세를 줬어요. 자동차 부품주들도 움직임들이 괜찮았고, 봤더니 미국에서 IRA 그 법안이 3년 유예 가능성에 대해서 얘기가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그 인플레이션 감축법이죠. IRA 조항을 3년 유예하는 개정안이 미국 상하원 모두에서 발의가 됐다라는 걸로 전해지면서 뭐 관련 이제 우리나라 현대차를 위해서 그거를 유예한 건 아니고요. 기존에 이제 발의하려고 했던 것들을 조금 뒤로 뭐 미룰 수 있다라는 이제 그런 가능성에 대한 얘기가 나와서 그래서 우리나라의 그 자동차 부품주들과 자동차들 좀 움직임이 좋았는데 그래서 현대차, 기아 뭐 등등 해가지고 뭐 코리아 FT, 뭐 삼기 뭐 등등의 자동차 부품들 사 움직임이 좋았는데 당분간은 지금과 같은 수급에서는 조금 더 움직일 것 같아요. 그래서 양호하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고요. 두 번째는 데모인데 이게 이제 기계 관련주들이거든요. 건설 기계 관련주들. 오늘 우크라이나 미국이 이제 우크라이나를 달래가지고 러시아와 휴전 협상을 설득한다라는 기사가 나오면서 그래갖고 이제 관련주들이 움직였는데 데모, 현대 에버다임, SY, 뭐 서한기계공업 등등 종목들인데 다 시가총액이 다 1000억 내외로 좀 작은 애들입니다. 그래서 변동성이 심하게 나올 수 있는 애들이니까 쫓아가는 건 좀 별로입니다. 자, 세 번째로는 이제 삼성생명인데요. 이건 아침 방송에서 추천해드렸었던 보험주. 오늘 보험주들이 살짝 조정을 받았어요. 자동차 보험 뭐 가격을 인하한다라는 얘기 때문에 악재가 돼가지고 잠깐 조정받았다고 그러는데 얘는 자동차 보험 아니죠. 얘는 생명보험입니다. 어쨌든 금리 인상 수혜주이기 때문에 뭐 꿋꿋하게 잘 버티는 것 같습니다. 뭐 계속 10만 원 아니고 7만 원까지는 뭐 보유해도 양호할 것 같다 말씀을 드리면서 자 시장 점수는 80.5, 매스포인트 80.5, 방산주. 방산주가 오늘 좀 조정을 많이 받았는데 북한 이슈가 계속 살아있으니까 한 번은 움직일 것 같아요. 그래서 방산주 80.5 평가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이 점수의 신한수였습니다.
네, 못다한 이야기는 계속해서 소통방송 통해서 함께하실 수 있습니다. 이정수 파트너의 소통방송 참여 원하시는 분들은요. 문자 받는 사람 번호에 샵 0082 입력하신 후에 신의 한수라고 적어서 문자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이정수 파트너와 함께했습니다. 파트너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마감인바 60분의 승부 1시간 동안 숨가쁘게 달려왔습니다. 참고로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주식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진 않습니다. 또 서울경제TV, 서울경제신문은 당사의 브랜드입니다. 서울경제증권TV와 서울경제TV 손실복구팀과는 무관하며 이외 유사 상호명에도 주의하시길 바랍니다. 네, 한 주를 기분 좋게 열었습니다. 계속해서 서울경제TV와 함께하시면서 성공적인 투자 전략 가다듬어 보시길 바랍니다. 저는 내일 이 시간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